안녕하세요. 라운다잉맘입니다. 오늘은 제가 요즘 해도 해도 끝이 없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. 오늘은 좀 쉬어가려고요. 지금 시간이 6시? 네, 봄이라서 그런 건지 한 실내 온도는 17.8도, 습도는 40% 정도 돼요. 확실히 봄인가 봐요. 다육이들이 참 예뻐지려고 하는 건지 성장을 하려고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엄청 색감을 예쁘게 드리고 있네요. 제가 요즘 자리를 요리도 바꿔보고 조리도 바꿔보고 요게 마음에 안 들면 이쪽으로도 움직여보고 아이들을 계속 움직이다 보니까 여기저기 아직 나이도 젊은데 아파요.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계속 제가 움직이잖아요. 그리고 뭐 눈에 보이면 하나씩 또 분갈이를 하고 흙갈이를 해주고 막 이러고 있는데, 와, 참. 옛날에 저희 할머니가 저한테 해주시던 그런 말이 생각이 나요. 솔직히 요즘 이게, 뭐 평소에도 저희 할머니 말을 새기면서 살긴 하는데, 그런 말씀 하셨어요. 저희 할머니가 저한테 그 맑게 알아들을 어릴 적부터 누누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, 자기 밥그릇 만큼 잘 해라, 이런 말씀 하셨어요. 그말 중에, 네 밥그릇을 넘치게 담지 마라. 그 밥그릇을 넘치게 담았을 때는, 밥그릇 안에 있는 거 먼저 챙겨라, 이런 말씀 계속 하셨거든요. 근데 제가 요즘, 제가 이제, 어느 정도 이제 나이가 되면서 요즘 느끼는 게그 말씀이 이제 다시 생각이 나요. 이제 뭐 살면서 다 누구나 스트레스도 받고 힘들고 어려운 점들이 다 있겠지만 내 밥그릇, 내 그릇의 크기를 모르면서 막 한정없이 이렇게 하다 보면 넘치는 거에 욕심이 나서 그걸 또 주워 담으려고 하잖아요. 그러면 또 그거에 또못 담아서 스트레스를 받고 막 그거에 반복하더라고요. 근데 이 다육이도 그렇더라고요. 예쁜 거는 넘쳐나고 할 일은 참 많은데 미련맞게 계속 하는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정 진짜 돌봐야 되는 진짜 그릇 안에 있는 내 것, 내 것들을 단도리를 제대로 못 하더라고요. 그럼 그러니까 힘들고 또 그게 악순환이 되더라는 거죠. 요즘 제가 저희 외할머니 말씀이 참 뼈저리게 와닿습니다. 모든 일상이 다 그런 것 같아요. 제가 평소에도 저 진짜 외할머니 말씀 눈이 새기면서 사는데 이렇게 제 아이들 주저리 떠들었지만 나할수 있는 만큼 분수껏 살아라 뭐 이런 말씀 맨날 하셨어요. 예뻐요. 예, 저희 아이들 보면 참 예쁘다, 이런 생각은 합니다. 제가 가끔 제 하는 직업상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아요. 많이 받다 보니까 좀 피곤하고 스트레스 받으면 제가 항상 여기 오죠. 키핑장. 그러다 보면 철없이 또 철딱선이 없는 나은이가 돼서 이 아이들 쳐다보게 되거든요, 저도. 그러면 머릿속이 조금 맑아진다, 아예 비운다 이런 느낌은 없지만 조금 잊혀진다 이런 느낌으로 이 아이들 보러 옵니다. 그런데 또 요즘 이 아이들하고 실기를 하다 보니까 싸일라 그래요. 여기 가이야, 저도 얘처럼 예뻐졌어. 욕심이겠죠? 이러면서 놉니다. 제가 철딱선이 없이. 이런 기분으로 또제 하루 일과를 마무리를 해보려고 하지요. 제 키핑 나이가 한세 다이 되잖아요. 또세 다이를 또 어떤 아이들로 어떤 예쁜 화분으로 채울까 이런 고민에 행복한 고민을 하면서 요즘 즐겁답니다. 그리고요, 여기 제가 풀분 싫어하는데 요 풀분에 제가 이거 다육 너스님한테 얻어가지고 여기다가 뿌리 적심해가지고 풀분해 탈출시켜갖고 다시 풀분해 심었거든요. 근데 이게 색감 들어갖고 노제트가
예뻐지고 있어요. 진짜 귀엽지 않나요? 제가 뭘 누구한테 뭘 주세요 이런 소리를 잘 안 하는 편인데 얘가 딱 봤는데 그냥 캠핑대 밑에서 정말 홀대받고 있었거든요. 제가 이거 저 주시면 안 돼요? 이랬었어요. 진짜로. 뭐 주세요 이런 소리 잘 안 하는 그런 스타일이에요. 근데 얘가 제가 새로운 흙으로 이렇게 배합토로 앉혀주니까 이렇게 색감이 올라오는데 너무 귀여운 거예요. 똥실똥실해가지고 어떻게 변할지 정말 궁금합니다. 그리고 잠시 후에 다음 키핑 다이 볼게요. 저 반대편 키핑 다이입니다. 여기 레드콘. 에이, 진짜 분갈이를 해야 되나? 요즘 고민에 빠졌어요. 앤 초코 그레이스. 그리고 여기 여주땡님이 저한테 오실 때 데리고 온 아이들 있고요. 저 어젠가 그저껜가 모르겠지만 풀분해서 탈출시킨 아이들 이렇게 있어요. 이 아이들도 이렇게 잘 있거든요. 이렇게 자리를 요리로 옮겼다 조리로 옮겼다 매일 그러고 있으니 제가 허리가 멀쩡하겠냐고요. 저도 나이가 여자 나이는 밝히면 안 되지만 만만치 않은 나이인데 힘듭니다. 요즘 그 힘든 일 왜 하냐 이렇게 하시면 할 말은 없지만 제가 이러고 놉니다. 여기 이거 연등이에요. 저 부여분에 되게 멋스럽죠. 짐볼이 걸려가지고 혼자서 춤을 추네. 부여분 요 안에 들어있는 해초 문양이 지금 연등의 색감하고 되게 잘 어울려요. 조명빨인가? 자, 이렇게 저희 아이들 제가 지금 훑어보는 거예요. 너 이름을 제가 평소에는 하나씩 불러주는데 오늘은 제가 조금 지쳤어요. 요즘 제가 할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카메라 켜고 주저리 넋두리 하는 거예요. 아이들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. 카메라로 들여다보면 왠지 더 예뻐 보이는 제 아이들 그런 느낌? 뭐 한 10% 정도? 한 5% 정도? 조금 더 예뻐 보인다 뭐 이런 느낌?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. 왜냐면 이게 카메라로 봐야 가까이 볼 수 있거든요. 왜냐면 키핑 다이가 이렇게 화분 있는 쪽하고 좀 멀어서 제가 가까이 못 보는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좀 카메라를 보면 조금 더 예뻐 보인다 이런 느낌을 제가 좀 받아요. 이게 한 일주일에도 제가 자리 이동을 몇 번씩 합니다. 솔직히 병이에요, 제 병. 오늘은 이렇게 넋두리도 떨고 놀고 있습니다. 이렇게 빈 공간은 제가 또 다른 아이들로 채우려고 화분을 갖다 놨는데 어떤 아이가 앉을지 저도 아직은 모릅니다. 제 눈높이에 있는 아이들이에요, 이 아이들은. 좀 어떻게 보면 케어가 필요한 아이들이라고 하는 게 더 맞을 수도 있어요. 그래도 제 눈에는 사랑스럽습니다.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 예쁜 아이들과 눈 맞춤하시면서 힐링하시는 날 되세요. 감사합니다.